당신 작업실 가서 그리면 안 될까? 집에서는 좀안 되네. 알았어. 금방 갈게. 고마워. 아이고, 약속 있다더니 일찍 끝났나 보네. 아버지 아직 안 주무시지? 그만두세요. 아니, 뭘? 나 가슴 아프게까지 하시면서 할 거예요? 아, 무슨 얘기야? 내가 모르는 줄 알아? 네가 뭘 아는데? 세차. 엄마, 아버지 집 날리고 여관사 사신 거 모르는 것만 해도 우리 자식들 다 죄인이야. 근데 새벽에 세차까지 다니시게 하면은. 잘못했어. 그만둘게. 아, 당신도 얼른 대답해. 알았어. 근데 나 다른 일 찾아볼 거야. 살림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. 근데 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? 힘안 들어. 그리고 나 일하고 싶어. 생활비 더 드릴게요. 그걸로 엄마 아버지 용돈 하시고요. 권서방이 너한테 생활비 더줄 테니까 용돈도 하고 살림이나 해라. 일 나가지 마라. 하면은 좋겠어? 그거하고는 다르지. 뭐가 다른데? 난 직업이 있잖아. 네가 평생 가져본 직업 나도 갖고 싶어. 나는 평생 살림만 해야 되는 거니? 그러다 죽는 거 맞아? 엄마. 알았어. 세차 일은 그만둘게.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. 근데 내가 일 잡는 거 말릴 생각하지 말어. 당신 왜 그래? 나도 전문직 여성 한번 해보고 죽겠다는데 잘못이에요. 당신 뒷바라지, 아이들 뒷바라지 평생 했는데, 나도 이제는 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잖아요. 세차에서 전문직 된다는 건좀 그렇잖아. 시작이 반이잖아요. 그게 그렇지 뭐. 내일까진 세차해야 돼. 지금 연락해서 그만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. 엄마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예요? 글쎄다, 너나 웅개미는 전문직 여성이고 자긴 전업주부라고 투덜대더니만 그게 맺혔나 봐. 세차일도 엄마가 먼저 잡으신 거예요? 난 그냥 따라가기만 해서 혼자 내보내기 그래서. 아버지가 잘좀 말해보세요.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. 그래, 알았어. 저기 연아가 당신 잘 살펴보래. 이런 박쥐 같은 일하고. 뭐라고? 세차로 전문직 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? 아유, 이걸 말창견이라고. 너마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방도 나가고 싶은 거다. 그 말까지 다 불었죠? 으이, 그 소리는 안 했지. 당신이 전문직 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. 눈치 없는 살찐 박쥐 같은 일하고. 저기, 나 그냥 집에 있을래. 왜? 막상 가려니까 귀찮다. 미안해. 가. 가서 일해. 알았어. 여보, 응? 당신이 내 작품 깊어지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 것 같아. 당신 작품을 위한 선물이라고? 당신 하늘은 너무 잔인하네.
그냥 좀 잘 그리게 해주지. 딸 죽이고 와이프는 다리 못 쓰게 만들어 놓고서야 겨우 작품 조금 깊어지게 해줘? 아이는 기껏 그 역할하고 가려고 태어난 거라고? 그게 아니잖아.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날 견디겠나 보지? 관두자. 당신이야말로 관둬 그런 헛소리. 너무 잘해주시고 또 차도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사를요. 두통 피로 회복에 좋다는 허브를 넣었어요. 어제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요. 그게 뭐야? 눈이 좀 피곤해서. 일어나, 여보. 6시 반이야.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? 아니, 웬일이야. 칼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파김치가 돼서?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봐. 사장님이 정말 미워 죽겠어. 아니, 폭탄주 좋아하면 자기나 마시지 왜. 콩나물 끓여놨어. 어서 씻고 먹어. 생각 없어. 아직 속이 너무 안 좋아. 아버님, 어머님은?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하셨어. 다행이네. 오늘 일도 많은데 속이 안 좋아서 어떡해. 이제 퇴근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밤샜어? 아니요, 출근하는 거예요. 근데 왜 나가? 아니에요, 들어가는 거예요. 여보, 잠깐만. 이거 뭐야? 콩나물국.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갈 게 뻔하니까.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방에 가서 다 마시고 회의 들어가. 알았어? 응. 건성으로 대답하면 여기서 마시게 한다? 알았어.